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블루투스 스피커 코리아의 민수짱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가방은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미파 와일드락 노래방 휴대용 스피커죠. 휴대용 노래방 스피커, 예, 그거를 수납해 놓은 가방이에요. 원래 용도는 DSLR 카메라 가방이고요.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예,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대를 수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카메라 가방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이용해서 미파 와일드락을 수납한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필요없는 스트랩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은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랩은 다 제거를 가능해요. 요거는 뺄 수가 있습니다. 스트랩 마찬가지로 다 뺄 수가 있어요. 스트랩. 그리고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미파 와일드락, 예, 그 제품을 수납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안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요 앞에 AUX 케이블을 넣고, 그리고 전원 케이블, 예,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미파 와일드락의 제품, 예, 설명서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파티션을 나눠놨어요. 나눠놓은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UHF 마이크 수납을 할 수 있게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자, UHF 마이크입니다. 여기 수납을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어요. 양쪽으로 두 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두 개를 파티션을 만들었고, 보시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파티션 제공하는 거에 요 파티션을 바닥 쪽에다가 두 개를 깔아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이 파티션 잡아주는 거를 모형을 잡을 수 있게 튼튼하게 그거를 만들어 놓고 마이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다가 바깥쪽에다가 다시 파티션을, 예,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똑같아요. 양쪽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마이크를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는 이제 따서, 예, 와일드락 스피커 요거를 수납할 수 있게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핸드 스트랩은 요 위쪽으로 바로 얹어서 놓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 핸드 스트랩이 뭐 찌그러지거나 그럴 일 없이 바로 채워서 쓸 수 있겠죠. 그냥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채워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납은 빼고, 자,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벨크로 있는 쪽을 안쪽으로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백팩, 예, 수납이 가능하고, 뭐 이 뒤쪽에도 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따로 노트북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으면은 바로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미파 와일드락 휴대용 노래방 스피커 보관할 수 있는 카메라 백팩을 응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 촬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